이 첫 번째 사진을 몇 초간 보세요. 만약 나무에 매달려 있는 원숭이를 먼저 보았다면 당신은 매우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또한 인생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과 단계들이 개인을 발전으로 이끈다는 걸 알고 있죠. 또한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문제 해결을 잘 해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모든 생각과 아이디어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무리하지 않도록 일상을 계획하고 정리할 시간을 남겨두세요. 또 스스로를 고립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호랑이 머리가 먼저 보였다면 당신은 분석적이고 실용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해심이 더 많고 공감도 많이 하죠. 과제가 주어지면 즉시 작업에 착수하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는데 너무 집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배우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한 변화를 매우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에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몇 초간 이 사진을 보세요. 만약 기둥이 먼저 보인다면 당신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것을 선호해요. 또한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일하기보다는 목표를 향해 꿈을 꾸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할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람이 먼저 보인다면 당신은 자유로운 영혼에 가까워요.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며 인생이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즉각적으로 급하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당신은 인생을 모험으로 생각하고 호기심이 엄청나요. 하지만 적당한 시기가 오면 다른 사람들보다 정착하는 게 더 힘들 수 있으니 명심하세요. 이 사진을 몇 초간만 보세요. 오리를 먼저 보았다면 감정적인 충동으로 행동할 확률이 높아요. 당신은 종종 감정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토끼를 먼저 발견했다면 본인 행동의 결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요. 당신은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죠. 이걸로 여러분의 정신연령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니요,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이 사진을 몇 초간만 보세요. 만약 나이 든 노인을 보았다면 당신은 생각과 인생관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보았고 산전수전을 모두 경험해봤어요. 이러한 경험들로 당신은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지식을 얻을 수 있었죠. 당신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만 동시에 차분하고 겸손하기도 해요. 어린 소녀를 먼저 봤다면 마음속은 아직 어릴 거예요.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순수함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아이의 호기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당신은 가장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내면의 아이를 보존하고 있죠. 이 사진을 몇 초간만 보세요. 얼굴을 보았다면 당신은 갈등을 피하려고 해요. 또한 친근한 인상을 주니까 좋은 거네요. 당신은 매우 직관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민감하게 만들어주죠. 새 두 마리를 봤다면 당신은 발랄한 영혼입니다. 사람들을 환영하는 성격이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죠. 또한 가족들로부터 조언을 들을 때는 훌륭한 청취자이기도 하고요. 이 사진을 몇 초간 보세요. 색소폰을 연주하는 여자를 먼저 봤다면 당신은 외향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하고 자신감 있고 외향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파티에서 가장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에너지를 다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얼굴에 윤곽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파티나 군중은 여러분이 즐기는 곳이 아닐 수 있어요. 북적거리는 상황은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수도 있죠. 당신은 갇혀 지내는 고립을 즐길지도 모르는 집돌이에 가까워요. 파티나 클럽에서 열심히 노느라 기진맥진해지는 걸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좋아하는 쇼를 몰아보면서 밤늦게까지 자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죠. 이 사진을 몇 초간 보세요. 나무를 먼저 보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조직력이 뛰어나고 타고난 리더의 성향이 더 강할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 또한 당신의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것은 당신이 이성과 논리에 과하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현실주의에 뿌리를 둔다는 건 상상하는 것을 멈출 수 있고 야심찬 목표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고릴라를 봤다면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속도로 나아가지 않는 걸 받아들이는 게 힘들죠. 또한 시간 낭비하는 걸 싫어해서 바쁘게 지내고요. 하지만 이러한 지식의 추구는 당신이 또 행동해보세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숨은 뜻이 보이나요? 이게 호수와 백조처럼 보인다면 대체로 기분이 좋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친절하고 관대하며 어떤 행동도 설명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실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밴드가 산에서 연주하는 것이 보인다면 현실보다는 꿈의 세계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일이 어떻게 풀려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대만큼 용감하고 착하고 배려심이 없을 때 속상해합니다. 타인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세요. 이건 어때요? 여기서 처음 보인 게 꽃병이라면 주목받는 걸 싫어합니다. 재능 있고 창의적인 사람이지만 수줍음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무대에 서지 않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또는 비슷한 예술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만약 이 그림에서 두 개의 옆모습이 분명히 보였다면 관심을 너무 좋아해서 모든 것을 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큰 소리로 농담을 하거나 장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에너지가 넘쳐나서 그것을 발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대에 올라서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좀 추상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돈을 절약하는데 재능이 있어요. 예산을 짜고 계획하지 않은 것을 사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고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절약하는 것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 그림에서 말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산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차를 사기 위해 두어 달 동안 저축을 하다가 갖고 싶었던 신발을 사는데 돈을 다 써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그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노인의 옆모습을 먼저 봤다면 최선을 다하면 인생에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인내심이 강하고 좋은 쪽으로 고집이 세요. 목표를 세우고 꿈을 향해 가면서 하나씩 성취합니다. 그걸 꿈이 아니라 계획이라고 부르기를 선호하죠. 만약 말, 강, 땅에 있는 사람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운명을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단지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성공은 단지 운의 문제일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불편한 선택을 해야 할 때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게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추워 보이네요. 여기 뭐가 보이죠? 눈 덮인 산이 보인다면 편안함이 최우선입니다. 집이 최고이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싫어합니다. 집이 지저분하면 아무것에도 집중할 수 없고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사소한 것에 돈과 노력을 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커다란 얼굴을 보았을 경우 제 얼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억과 감정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장소에 갈 수 있다면 기꺼이 별 아래서 잠을 잘 것입니다. 이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사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배낭 하나뿐이고 여러분은 그 사실이 너무 행복해요.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확실히 얼룩말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즐깁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복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기서 나무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선물 받기를 주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선물에 100% 만족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기분을 좋게 해주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말을 봤다면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친구예요. 의사소통 능력도 아주 뛰어나고 자신감이 넘치며 믿음직스럽죠. 하지만 제일 처음 본 게 말의 머리라면 여러분은 모든 것에 비판적이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아요. 다음 작시 그림이에요. 여기서 악어를 본 사람들은 조용한 삶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걸 싫어해요. 하지만 배를 봤다면 남들보다 창의력이 뛰어나고 작은 디테일에 관심을 가지죠. 여기서 젊은 여자를 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분석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왼쪽 뇌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노인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잘하는 매우 온화하고 예민한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더 창의적이고 오른쪽 뇌를 더 쓰죠. 그림 속 하얀 기둥은 여러분이 편안함과 안전을 좋아한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새로운 것을 성취하기 위해선 편안한 곳을 떠나야 해요. 반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먼저 봤다면 여러분은 제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쉬지 않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꽃인가요? 여자 얼굴인가요? 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감사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시선을 끈 게 여성의 얼굴이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환경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들을 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만약 오렌지색 폭발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리더십 자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검은 손가락을 봤다면 여러분은 매우 동정심이 많고 관대하며 친절한 사람이죠. 여기서 얼굴이 두 개 있는 걸 보셨어요? 외향적인 사람이군요. 여러분은 사교적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한 영향을 쉽게 받기도 하니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촛대를 봤다면 여러분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고 여럿이 모인 시끄러운 파티에 있기보단 집에 앉아있는 걸 더 좋아하죠. 이건 무섭네요. 그리고 여기서 두개골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상황을 극복해야 해요. 더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자가 보인다면 아마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일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막 지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밝은 면을 보세요. 여기서 나무를 봤다면 여러분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야망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첫눈에 뿌리를 봤다면 여러분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진보적인 사람이란 뜻이죠. 그림 전체가 어두운 입술 같아 보였던 분은 뭔가에 깊이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거 초콜릿 묻은 입인가요? 어디 보자, 강과 절벽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의 변화에 쉽게 적응하는 낙관론자예요. 하지만 가장 먼저 보인 게 흰 고양이라면 여러분은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감정적, 정신적 균형을 이루고 있군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고양이 애호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얼굴을 봤다면 여러분은 매우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세부적인 것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고 궁금한 것도 많죠. 와, 이거 폭발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쉽게 겁먹는 사람이에요. 종종 뭔가 새롭고 익숙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죠. 심지어 자기 자신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반면 연기에서 열정적인 키스를 봤다면 여러분 삶에서 관계와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겐 최우선순위죠. 오, 귀여운 곰이네요. 만약 이걸 먼저 봤다면 여러분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림을 멀리서 보고 모든 세부 사항도 알아차리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만약 그림이 산 풍경이었다면 여러분은 좀 더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의사결정을 할 때 직감에 기대는 편이죠. 여러분은 현실주의자인가요? 여기에서 큰 파란 고양이를 봤다면 맞아요.
환상도 별로 없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그게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죠. 작은 쥐가 먼저 눈에 띄었다면 여러분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겐 잔은 항상 반이나 차 있어요. 다음 착시 그림이에요. 창가에 앉아있는 여자가 보인다면 조심하세요. 뭔가 불쾌한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충동적인 사람일 거고요. 여기서 두개골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친구들은 여러분을 냉소적이라고 하겠지만 스스로는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창의력 대 분석, 어떤 게 보이나요? 만약 빨간 색소폰 연주자가 가장 먼저 보였다면 여러분은 정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수학과 외국어를 잘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성의 초상화를 봤다면 여러분은 감성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새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신이 딴 데 약간 팔린 몽상가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방법을 발명해내죠. 사자의 큰 얼굴을 보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불안감에 맞서 모든 싸움의 승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엔 악어가 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책임 맡는 걸 좋아하고 자신의 인생을 관리하는 걸 좋아하실 겁니다. 타고난 지도자라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듣는 건 고통스럽죠. 가운데 새를 봤다면 여러분은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직스럽고 다정한 사람이죠. 좋아요. 제일 먼저 본 게 차라면 여러분은 자유의 진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여행을 떠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보는 걸 좋아하죠. 만약 쌍안경을 낀 사람을 봤다면 여러분은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종종 세부적인 부분들을 놓치는 대신 멀리서 상황을 보는 걸 좋아해요. 많은 시각적 정보를 흡수할 수 있지만